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이영한 감사 법무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해질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당진시가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시청 행안부에서 위촉식을 갖고 제5기 명예감사관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 제도라는 게좀 어떤 건지 궁금한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명예감사관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적극 소통하고자 2011년 10월 제1기를 위촉하여 현재까지 제5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 시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2012년 1월 1일 당진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명예감사관의 역할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활성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5기 명예감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선 명예감사관은 당진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의거 임기는 2년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과 지역 현안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시민을 읍면 동장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 생활의 불편 불만 사항, 사건 사고 등의 지역 동향 제보와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또는 선행 우수공직자 추천과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참관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의 건의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건의 제보와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 또 명예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 네 기수를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또한 실적을 보면요, 관리가 미흡한 공원, 도로 우생 등에 대하여 300여 건이 넘는 많은 시민 불편 사항을 감사관님들이 적극적인 제보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세금 계산서 지연 발행으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제보로 개선되어 계약자의 불이익이 개선되었고 또그 도시재생과에서만 시행하던 도시계획위원회를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직접 운영토록 건의하여 개선됨으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 시민과 사업체들이 더욱 빠르게 심의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예. 또한 장례식 후 공원묘지 안장 시 성물 및 인건비를 관리사무소에 대리 지급하던 사항을 유가족과 업체 간 직접 거래토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장례시 금전 요구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사고로 직결되는 교통시설물 파손은 즉시 보수될도록 수시로 전화 제보하여 2차 사고 예방에도 적극 앞장서고 계십니다. 예. 자, 또 명예감사관제 외에도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이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및 부패 위험 진단, 또 전직원 연 2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또 반부패 계획을 위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유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회봉사 명령, 또 청렴주의보 발령 및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 및 특정 감사의 실시와 민간 보조금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초로 청렴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당진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불철지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변화되어가는 청렴한 당진 행정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이영한 감사본부 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